네, 8월 1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가 좀 아쉬움을 남겨주고는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어떤 재료들도 꽤 선명하게 등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 시즌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지난 2주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본 유입은 20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은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가했다라는 거.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락세를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유입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매수 가능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잠재적인 매수 물량으로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뭔가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도 조금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테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USDT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10억 달러 또 추가로 찍어냈다라는 소식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랑도 또 맞물려서 바라볼 수 있어서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컨벌랜드, 대표적인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인지 조작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테더 트레저리에서 1억 달러 이상을 받은 뒤에 거래소들에 이미 분산 이체를 해버렸습니다. 블랙먼데이 이후에 거래소에다가 지금 9억 달러 정도의 USDT를 입금했다라는 거.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빠지고 있다라는데, 이 빠지고 있는 상황 자체도 뭔가 의도성이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물론 그 의도성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 수도 없고, 이런 세력급 자본들에서는 그런데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얘들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는 거를 알고 이런 행동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세라는 게 거의 조금 끝물인가 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렇게 지금 USDT 예, 발행량이 늘고 있고, 마켓 메이커들이 거래소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만드는 거죠.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엔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시장에 투입되지 않은 USDT가 150억 달러 규모인데, 이게 이번에 또다시 10억 달러 규모를 테더가 발행을 한 거다. 사람들은 이게 강세 신호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 같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올타임 하이 시기는 테더가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이상적인 그림은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잘 해주다가 박스권에서 상단저항 돌파해주고,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뭐 7만 5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에서 한번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가격 발견 과정으로 들어가주고, 그때부터 알트 씬이 펼쳐지면 딱 되게 예쁜, 딱 예쁜 시나리오가 되는데, 지금 이게 가능할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USDT, 이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 유입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이번에 비트코인이 왠지 모를 급락을 해버리면서 이더리움도 다시 2,500달러대로 후퇴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2,500달러가 깨지면 안 돼요. 2,500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또 2,3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조금 중요한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2,500달러에서 다시 2,700달러, 그렇게 3,000달러 돌파까지 좀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3,100달러 부근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급적이면은 뭐 3,000달러까지는 위에서도 좀 놀아주다가, 그러다가 연말까지 4,000에서 한 5,000달러 정도로 가격을 형성해주면 그래도 대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충실하게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더리움 1시간 차트예요. 지금 상승 쐐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면 2,350달러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800달러 위에서 마감한다라면 약세 전망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00달러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마이클 반데포펜은 이더 BTC 데일리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비교적 조용한 모드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입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된다면 나는 이더리움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거의 차트가 지금 비슷하잖아요. 다시 $140 이 초반에 자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참 잘 움직여줬었는데 좀 너무 많이 빠졌죠. 지금 여차하면은 $120, 아차하면은 뭐 한 $200까지도 이렇게 솔라나에 대한 전망 자체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만 잘 잡아준다라면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알뜰 대장으로서 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솔라나는 170일 동안 $120에서 $210 사이에서 횡보를 했다. 그렇게 지지와 저항을 반복해서 확인을 했다. 이 횡보 움직임이 깨지면 엄청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상단 저항 뚫고 올라가면 $400에서 $500까지는 빠르게 상승한 뒤에 800에서 $10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가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솔라나 $1000 시대가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관전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000 이상, 이더리움 $10,000 이상, 솔라나 $1000 이상,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해서 통틀어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400에서 $500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 이렇게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낸다라는 요것까지만 바라볼 수 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아주 많이 기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도 좀 깝깝합니다. 그래도 $0.6 위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줘야지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 동안 2% 가까이 빠지면서 $0.55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24시간 동안 한 2% 가격 빠질 때 거래 볼륨은 한 4%대로 늘었다라는 거. 그래서 XRP가 지금 참 여러모로 이게 참 관심사가 돼버린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크립토로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내용이 재밌어요. SEC가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SEC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합리적인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SEC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XRP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항소를 해도 놀라진 않을 건데, 항소가 받아 승리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10% 미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자신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멘트 자체가 항소를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멘트가 나와주면서 SEC가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짜고 있나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만들다 보니까 홀더들 바라보게 진짜 짜증나죠. 이놈의 항소, 리플 소송 이제 조금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는데, 항소를 할지 여부 이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남아있다라는 거. 물론 SEC도 판결 직후에 법원이 리플이 요구했던 벌금 액수의 12배 규모로 벌금을 확정을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을 했다, 뭐 이렇게 SEC도 나름 이번 소송 판결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가 판결 이후 6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8일에 판결이 나왔으니까 얼추 10월 8일 전후 시점까지가 데드라인이 될 거고,
10월까지 갈까요? 안 갈 것 같아요. 그 전에 항소를 할 거면은 빨리 하고, 안할 거면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좀 깝깝합니다. 이 소송이 다 끝났다라고, 이 4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항소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XRP에 대한 긍정적인, 나아가서 전폭적인 전망들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죠. 0.54달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XRP의 강력한 기반이다라고 브렛 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되는 한 XRP는 긍정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저항선은 0.68달러 부근인데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이 50달러에서 60달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죠? 액수 자체가? 0.6달러 돌파하면 60달러 간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전형적인 XRP 빠돌이 내지는 맥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60달러 바라지도 않는다. 6달러까지만이라도 가줘라. 뭐 이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6달러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예, 참 기대가 되는 숫자이긴 한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그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핵심은 SEC의 항소 여부가 또 돼버린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크 디펜더 월간 캔들, 이 강세 해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더큰 스케일로 동일한 캔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초기 목표는 1달러, 그 다음은 1.4달러, 그 다음 1.88달러. 이 정도는 그래도 좀 현실감 있게 체감되는 액수죠. 뭐한 2달러까지는 이번 강세장을 통해서 뭐 소송 리스크와 상관없이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고, 소송 이제 완벽하게 리스크가 떨쳐져 나간다라면, 그러니까 항소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되면 역사적인 고점 3달러 돌파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특히 리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호재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베타 테스트 들어갔고, IPO 이제 준비를 할 거고.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더 재미있는 상황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는 계속해서 뜨겁게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테마로서 역할을 해줄 것이고, 실물 자산 토큰화와 관련해서 리플의 확장성 역시 굉장히 의미 있게 실질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대표적인 게 커스터디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봉막스, XRP 강세 돌파가 이뤄질 경우에 목표는 42,000% 상승한 263달러가 가능하다. 여러 강세 신호를 보여왔고 현재 강세 돌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라고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263달러는 불가능한 액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느 시점, 뭐 5년 뒤, 10년 뒤, 그러니까 한참 뒤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건데, 일단 XRP가 100달러가 넘어가면 금시총액 뭐 1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2024년 현재 상황에서는 자본시장 캐파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한 액수다. 미래 어느 시점, 금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가능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달러, 200달러 이런 거 기대도 안 하는데 한 10달러 이상까지만 좀, 그 정도는 사실 너무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뭐 상황 자체가 워낙 XRP가 독특하잖아요. 차트는 또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소송은 또 사실상 이겼어. 근데 항소할지 모른대, SEC가.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짜증나는 거죠. 뭐 짜증은 나지만, 뭐 이런 차트 보고 있으면 사실 자봉막스 같은 사람이 이런 차트 분석을 통해서 200달러 얘기하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 6만 퍼센트 랠리했었잖아요. 그래서 0.03달러에 XRP가 자리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XRP 0.03달러야. 0.3달러도 불가능한 게 XRP야.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0.3달러는 또 당연하고 3달러 돌파까지 해버리니까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그런 게또 역사적으로 또
가능했던 게 XRP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이제 100달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전체 자본시장,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총과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점에서 이제 반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 뭐 개인적으로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10달러 이상만 돼도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알트들도 어선하고, 특히 대장들, 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우리가 대장들 중심으로 짚어봤는데, 알트들 어선한 흐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하고 있는 상황들. 하지만 여전히 슈퍼 강세장이라는 걸 증명하는 세 가지 중요 이벤트가 있다라고 애쉬 크립토가 또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고래들의 축적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트코인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갑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인플레이션 데이터 완화 상황. PPI와 CPI 모두 완화되고 있다. 9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이 기대 포인트. 또 한 가지,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 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메타플래닛, 마라톤 디지털, 샘러 사이언티픽,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 세 가지 이벤트, 그래서 이런 것들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은 슈퍼 강세장 중간쯤 어딘가에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상황을 보다가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번에 SEC 13F 보고서 한 거 보니까 2분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24만 5천 주 신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374만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460억 원 정도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다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0.0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를 진행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의미 있죠. 의미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정말 늘상 좀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쉬워요. 되게 아시아의 크립토 허브로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고, 특히 뭐 부산, 인천 이런 데는 서로 하고 싶다라고 또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량도 되고, 그 역량이라는 거는 그 부산시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관련 업계 캐파, 뭐 당장 업비트만 하더라도 뭐 이제 대한민국 거래소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글로벌 거래소라고 보는 게 이제 맞고, 그래서 상당한 기술력과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 뻘짓을 하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도 지금 투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지점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사실상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꽤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는 좀 깝깝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또 꽤 선명하다라는 거, 아주 선명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